최충기 부사장 오셨습니다. 들어와. 아드님께 제시할 계약 조건입니다. 아니, 뭐 왜 이렇게 높아? 아드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놈이 돈 맛을 알았구나. 아니, 돈 못 갚겠나?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연락처도 여러 경로로 겨우 알아냈습니다. 지금 저 어느 회사에 소속돼 있어? 드라이탱크사입니다. 뭐 하는 회사인데? 선박 브로커들이 모여 만든 회사입니다. 저 이놈 작년 연봉하고 실적 자료 갖고 와. 예. 아주 직급은 그대로 괜찮겠습니까? 됐어. 알겠습니다. 태령이 어디 갔어? 옷 맞추러 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네요. 그 식사 때는 지체 없이들 들어와. 태인 너도. 네. 이사 선임 문제로 임시주총 소집하셨다면서요? 그래. 오빠 오는 건가요? 오빠가 허락했어요? 오겠다고 해요? 아, 지가 안 오면. 직급은요? 전무이사. 태성이 오면 너 호텔로 옮길 생각이야. 아버지. 오래비 밑에서 일할 수 없잖아. 안 돼. 영업이야 계속 해외 출장이잖아요. 외국어에 저만한 실력자 없는데 저 영업을 더 배우고 싶어요. 영업은 호텔 가서 배워. 저 조선업이 좋아요, 아버지. 이제 와서 왜 조선이 좋아?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 있어요. 이번에 시운전하는데 그것도 한번 타보려고요. 배멀미 심한 놈이 무슨 시운전이야? 배멀미 고칠 수 있대요. 고쳐줄 거예요. 누가 배멀미를 고쳐? 김현민 설계사냐? 네. 직원하고 너하고 격에 맞다고 생각해? 아버지도 격에 안 맞는 손님은 집으로 초대 안 하시잖아요. 지난번은 경우가 달라. 김현민 설계사도 일반 직원하고 달라요. 직원 어디까지나 직원이야. 한번 직원이라고 해서 영원한 직원은 아니죠. 잘 살 자신 있으면은 빨리 집안에 애기 소리나 들리게 해. 네? 이 일은 평생 하는 거지만 결혼은 때가 있는 거야. 저 명명식 때 금감원 김 초대할 테니까 저 그쪽 오고서 저 설계사 김하고 어느 쪽 김이 나은가 네가 잘 판단해서 결정해. 초청하지 마세요, 그 사람. 같은 실수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요. 갈수록 멋대로야? 뭘 잘했다고? 네 놈이 이혼한 거 내 탓만은 아니야. 알아요. 제 탓이에요. 그래서 이번엔 잘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. 누구도 대신 책임져주지 않는 내 인생이니까요. 알면 됐다. 아빠, 다녀왔습니다. 다음부터 늦지 않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놈 연은 왜 나와? 너 식사 시간이 좀 늦지 마. 집안 썰어가니까 자꾸 빨리 결혼하라고 성화시잖아. 내가 할 소리네. 나한테 또 대시야 또 한 길나. 어우. 나 돌아다니지 말고 나가려면 아버지 회사에 계실 때 나가고. 난 왜 늘 아버지 기분 스케줄에만 맞춰 살아야 해? 내가 로시야? 그럼 마음대로 하시든가. 언니나 빨리 결혼하시지. 만변하기 전에. 딱 보니 허락하는 분위기잖아. 조르기도 쉽지 않아. 호들갑 좀 떨지 마. 양김 중에 당연히 김현민 설계사지? 나 그 남자랑 결혼한다고 말한 적 없다. 멋대로 오버하지 마. 사랑과 향기는 숨길 수 없는 법.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란. 뭘까요, 하여사님? 글쎄요. 시체 줘. 그냥 죽는 게 낫죠. 하여사님. 네. 이게 왜 여기 있어요? 회장님께서 직접 맞추셨어요. 자상도 하셔. 디자인 괜찮습니까? 회장님 아이디어인데. 모던하진 못하네요. 뭐야 이 자식아!
아가씨가! 너 다시 한번 말해봐! 회장님! 저 보물소에 인양으로 가겠습니다. 뭐? 야! 어! 야! 어! 회장님! 태희 씨! 이사! 아버지! 아버지 그만하세요! 자식이! 응? 야! 돈 들여서 공부시켰던 인마! 도박을 내봐! 도박이 아닙니다, 보물소. 도박이 아닙니다! 돈에 포안이 맺혀서 그래요! 왜? 친구 도중에 저만 가는 맹입니다! 임마! 흑정방정한 놈들이랑 누가 어울려 다니겠어? 전 동진그룹 아들입니다. 어떤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맞죠? 포안 맺혔으면 사업해서 돈 벌어! 시멘트 건설 다 쓰십니다! 유럽에서 떠나겠습니다. 아니 저 자식이 저게! 야 이거 봐! 아버지! 친구들은 용돈 얼마씩 쓰냐? 저의 3배 정도. 아마 오빠 친구들은 5배 이상 쓸 거예요. 용돈이다. 마음대로 써라. 하나는 태성이 거야. 곧 유럽 간다니까 네가 전해줘.